자, 그렇다면 프랑스 사람이 본 뚱카롱은 어떨까요? 마카롱의 본고장에서 온 만큼 맛있는 마카롱이랑 마카롱은 다 먹어봤던 마크 씨. 그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 비주얼에는 깜짝 놀란 것 같죠? 네. 아, 프랑스에도 저런 게 없나 봐요. 네. 신기하지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한 뚱카롱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치즈케이크와 마카롱의 신선한 조합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일단 먹어봤는데 알 수 없는 표정이에요. 맛이 어떤가요? 그 치즈만 먹으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그 딸기잼이랑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프랑스에는 왜 이런 뚱뚱한 마카롱이 없는 걸까요? 그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심플, 맛있어요. 한국 마카롱 조금 다르지만 다른 음식 아니에요. 마카롱 맛 있어요. 마카롱 냄새 있어요. 마카롱 느낌 있어요. 느낌. 마카롱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 자, 이쯤 되면 이 인기 절정 뚱카롱의 탄생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좀 두껍고 안에 내용물 많이 든 걸 좋아해가지고서 좀 더 달달하고 좀 더 과일향 많이 나고 이걸 좋아해서 아무래도 얇은 것보다는 같은 가격대면은 좀 더 크고 뚱뚱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크면서 안에 내용물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만족감? 맛도 맛이지만 뭔가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원조라고 알려진 가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님들이 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크림을 따로 판매를 할 수는 없냐. 그럼 차라리 크림을 많이 넣어서 넉넉하게 많이 드시라 해서 만들어줬던 건데 저희가 이름도 뚱뚱한 마카롱, 뚱뚱한 마카롱 해서 그냥 뚱카롱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서 당시 SNS 문화도 인기에 한몫했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집니다. 아, 뚱카롱은 외형도 푸짐하고 넉넉한 양도 있고요.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매력까지 주어집니다. SNS상에서는 한 장의 사진으로 자신의 일상을 대변하기에는 최고의 아이템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뚱카롱 초간단 레시피 영상이 올라오기까지 하는데요. 갈색이 도는 핑크빛으로 변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한국